인텔에서 드디어 11세대 로켓레이크 CPU를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콤바이콤 TV 최사장입니다. 이 앞에 있는 컴퓨터는요, 딱 343만원짜리 고사양 컴퓨터입니다. 3월 중순경에 주문해주신 컴퓨터인데요. 한 가지 부품이 빠져있어서 기다리시다가 이제서야 이 제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요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인텔에서 드디어 11세대 로켓레이크 CPU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막 출시돼서 판매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전에 판매되었던 10세대 인텔 CPU가 코멘레이크고요. 이게 11세대입니다. 11세대는 로켓레이크 라고 하고요. 예, 모델명은 11로 시작하죠. 11400, 11500, 11600, 11700, 또 11900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위급 모델인 11900K CPU를 오늘 이 시스템에 장착을 할 거예요. 예, 조립할 때 이전 10세대와 다른 거는요, 메인보드가 B560 보드나 G590 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전 세대의 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G40이나 H470 보드를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시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11700이나 11900K 같은 이렇게 고사양 CPU들은 최신 메인보드 B560이나 G590 메인보드를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는데, 11400이나 11500, 600 같은 경우에는 B560 쓰기에는 보드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럴 경우에는 뭐 H470 보드나 이런 보드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저렴한 11400이나 11400급의 CPU는 판매가 병행될 것 같고요. i7이나 i9에서는 완전히 11세대 CPU로 건너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세대 CPU가 출시가 막 되면 이전 10세대와 11세대를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성능 비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세대 CPU가 코어랑 스레드가 좀 낮다고 해서 이전 세대와 성능 비교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보면 11세대가 성능이 더 우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장착할 이 CPU는요, 11세대 CPU 중에 가장 높은 11900K 모델이고요. 8코어 16스레드 제품입니다. 예, 기본 클럭은 3.5GHz인데요 부스트 클럭이 5.3GHz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CPU입니다. 예,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전 세대부터 다른 등급은 그냥 일반 박스인데, i9은 꼭 케이스를 좀 이쁘게 꾸며놓죠. 요번엔 요렇게 웨이브 타입인데, 어떤 디자인인지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어요. 11세대 CPU에 대한 여러 설명들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 세대 CPU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DDR4 2933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얘는 3200까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전 세대에서는 PCI 익스프레스 3.0까지밖에 지원되지 않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조립한 이 시스템에는요, SSD를 일반 삼성 970 에버나 이런 제품을 넣지 않고요, 시게이트 파라고다 520을 넣는데요, 이 SSD 같은 경우에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읽기 쓰기 성능을 자랑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메인보드에서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CPU에서 지원을 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케이블 방식 중에 가장 월등한 케이블 방식이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그런 CPU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343만원짜리 이 고사양의 컴퓨터 조합은요, 인텔 11900K와 RTX 3070 조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CPU가 TDP가 125인데요. 이 CPU를 잘 식혀주기 위해서 플렉탈 디자인의 셀시우스 3열 순행을 장착을 했습니다. 예, 메인보드도 최신의 메인보드죠. 이제 G490이 아니고 G590입니다. 기가바이트 G590 어러스 엘리트 메인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미리 사놓으셔서 그래픽카드 가격에서 조금 지금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득을 보셨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보름 이상 한참 기다린 컴퓨터예요. 빨리 작업해서 출고해드려야 하고요. 예, CPU 점수도 보기 위해서 시네벤 설치해가지고 점수는 얼마나 또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CPU만 장착을 하면 예, 끝납니다. 예,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70만원 초중반대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밑에 정품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11세대 CPU 처음 개봉해봅니다. 이렇게 있고, 위에를 누르면 개봉하게 되어있네요. 비싼 CPU라 이렇게 케이스를 이쁘게 해놨네요. 인텔은 아직도 14나노 공정을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품 CPU 스티커고요. 예, CPU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텔 11세대 11900K CPU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CPU 자리만 비워놓고 조립을 안 했는데요, CPU 넣고 이렇게
대시우스 쿨러만 장착해주면 끝납니다. 세팅해서 시네벤치랑 파이어스타이크 점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립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요. 테스트 할 건데요. 테스트 하기 전에 메인보드에서 오버클럭 작업을 해가지고 CPU를 최대 5.1기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메모리는 XMP 세팅을 했고요. 오늘 들어간 메모리가 G스킬 거 3600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이어스트라이크랑 시네벤치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CPU가 오버클럭 됐을 경우에 열이 어느 정도 날 건데 3열 수냉쿨러 셀시우스 S36이 얼마나 CPU 쿨링도 잘해주는지 온도도 보기 위해서 하드웨어 모니터도 띄워놨습니다. 예, 먼저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피지컬 점수 보기 위해서 3D마크 실행할 건데요. 실행해놓고 한번 조립 컴퓨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플렉탈 디자인 거 메쉬파이 C 솔리드 모델인데요. 플렉탈 디자인 케이스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미들타워 케이스 중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고사양, 고급 사양 할 때 이 플렉탈 디자인 케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플렉탈 디자인 이 케이스들은 보면은 LED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쿨링 잘 되고 큰 케이스, 고급 케이스 원하는데 LED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플렉탈 디자인 케이스를 많이 하세요. 전면에 이렇게 풀 메쉬로 되어 있는데 LED는 없고요. 끝에 부분에 전원이 들어왔다는 LED만 조그맣게 있고요. LED가 없습니다. 그래서 LED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깔끔하고요. 디자인이 고급지고 이쁩니다. 지금 파이어스트라이크는 테스트 돌려놨고요. 케이스 안쪽의 모습을 보면 전면에 3열 수냉을 달았는데요. 플렉탈 디자인 거 셀시우스 S36이죠. 3열 수냉입니다. 지금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렸더니 CPU 열이 많이 나는지 이쪽에서 흡기 될 때 수냉쿨러를 좀 식혀서 흡기가 되잖아요. 오, 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플렉탈 디자인 케이스가 원래 전면에 팬이 하나가 있고 상단에 하나 있고 후면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 있던 팬을 빼서 상단에 배기로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놨고요. 수냉 펌프도 화려한 것들도 많은데 플렉탈 디자인 거는 이렇게 이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LED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G스킬 거 CL16 메모리인데요. 3600 메모리 장착 두 개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전면에만 3열 수냉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에 흡기를 장착을 했고요. 배기는 상단에 두 개, 후면에 한 개 이렇게 배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조텍사의 RTX 3070인데요. 이분이 구매하실 때 가격이 120만원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현재는 140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CPU가 5.1기가로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리니까 지금 CPU가 장착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팬이 굉장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잘 식혀주고 있고요. 예, 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오늘 CPU가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카드 점수도 한번 봐야죠.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34439 나왔고요. CPU 스코어죠. 피지컬 스코어가 29619 나왔습니다. 예, 시네벤치도 한번 멀티코어로 테스트 돌려보고요. 그 이후에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온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 돌리면 엄청나게 늦게 돌아가는데 사양이 사양인지라 엄청 빨리 처리가 되고 있네요. 시네벤치 테스트 끝났고요. 멀티코어 점수 15483 나왔네요. 예, 하드웨어 모니터 정보입니다. 지금 CPU가 5.1기가고요. 이 CPU가 기본적으로 TDP가 125인데 올라가면 300W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평상적인 온도가 아이들링 타임에서 30도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도 이렇게 나왔는데 예, 시네벤치나 파이어스트라이크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는 예, 70도 중반대, 80도 초반대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새로 출시된 인텔의 11세대 CPU i9 가지고 조립하고 테스트해서 이제 출고하려고 합니다. 신상품이 출시되긴 했지만 14나노 공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i9 같은 경우에는 코어와 스레드가 줄고해가지고 좀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안정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인텔이 고사양에서는 신뢰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 출시된 CPU 기다리시느라 주문하시고 한참 기다리셨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 인도로 보여드리고 출고할 거예요. 찾아가실 때까지 게임도 더 해보고 테스트 돌려놓고 새로 나온 CPU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9 제품군이 고가의 제품군이라 많이 나가는 그런 사양은 아닌데요. 그래도 11400이나 11700급에서는 인텔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게이밍 사양에서는 11400이나 11900에서 또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 CPU는 구매자께서 실제로 구매해서 조립한 제품인데요. 예, 이 영상 찍기 전에 CPU 수입사 한 군데서 CPU를 제공해주겠다고 리뷰 영상을 요청을 하셨는데
있는데 이전 10세대와 11세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지 않고 해서 영상을 찍는 걸 고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전 세대가 단종이 되고 또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신제품으로 구매해서 쓰는 게 맞는 거겠죠. 예, 인텔이 10세대에서 11세대로 예, 숫자가 두 자리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노 공정을 좀 낮추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텔이 언제나 예, 나노 공정을 14나노에서 뭐 7나노 이렇게 낮출지 정말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기대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인텔도 예, 7나노 공정으로 더 낮은 나노 공정으로 CPU를 출시하겠죠. 그때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